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 굉장히 작은 통에 굉장히 신기하고 제가 30년 만에 보는 무슨 이상한 생물이 들어있습니다. 자, 제가 진짜 처음 봤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풀벌레인지 아니면 뭐 검인지 사마귀인지 대벌레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선 보여드릴게요. 바로 짜잔. 어디에 생물이 있는지 구분이 가십니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식물 가지처럼 그냥 약간 초록색 발색을 가지고 있는데 더 웃긴 거는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제가 저번에 무단거미 컨텐츠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친구를 발견을 했는데 되게 독특해서 그 즉시 잡았습니다. 제가 아쉽게도 제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곤충계에서 수십 년간 종사해온 제가 아는 사장님께 연락을 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만천 선생님. 예. 제가 오늘 굉장히 신기한 생물을 발견했는데요. 혹시 이거 동정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네네. 내가 이 곤충 경력이 50년! 50년? 네. 50년! 50년! 내가 네. 12살 때부터 곤충 채집을 했으니까 50년 됐지. 아, 제가 요거를 지금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요. 한번 네.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곤충이 아니고 거미. 예. 꼬리거미. 거미. 맞죠? 이거 거미 예, 맞죠? 맞아. 거미 맞아. 아, 제가 거미 같은데 이게 대벌레인지 아니면 풀벌레 쪽인지 모르겠는데 거미줄을 치더라고요. 맞아. 대벌레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긴 거는. 예. 근데 거미. 예, 꼬리거미. 예. 역시 사장님이 아실 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정부로보다 유튜브 후배지만 곤충은 할 수 있는 좀 알지. 아무래도 경력이 있는데. 맞아요. 예. 맞죠.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뭘 그런 걸 뭐. 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전화 자주 합시다. 네,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거미래요. 잠깐만요. 한번 건드려 볼게요. 건드려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게 움직입니다. 얘가. 야. 오. 저 보이십니까? 야, 다시 웅크렸어. 야. 와. 너무 작아서 지금 확대를 하는데 잘 안 보이시죠? 자, 굉장히 독특한 친구인데 여기 사진 자료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되게 웃긴 게 이 친구가 이렇게 나뭇가지 사이에 여러 가닥의 줄을 쳐가지고 다른 거미가 오면 다른 거미를 잡아먹는 용도로 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친구가 어떻게 그 거미를 잡아먹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거미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대벌레로 착각하기 쉬운데 저도 사실 처음에 대벌레로 착각을 할 정도로 사실 외모가 비슷했습니다. 근데 다리 걷는 게 조금 수상했고 거미줄을 치어서 매달려 있는 자체가 이제 거미 같기도 했었어요. 오, 뭐야. 우와 진짜 거미야. 와, 어쨌든 제가 30평생 살아가면서 곤충 생활을 하면서 사실 거미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심도 있게 공부 못했는데 이번 계기로 꼬리거미라는 생물도 알게 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야, 거미 확실합니다. 저 거미가 확실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야, 이 친구는 사실 제가 사육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따가 자연에 가서 풀어줄 예정이고요. 보통 암컷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2에서 3cm고 수컷은 1에서 2cm래요. 이 친구는 그래도 2cm는 돼 보이는 거 봐서는, 그리고 식각이 있는 거 봐서는 수컷 중에서 좀 사이즈가 큰 친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이 친구는 새끼가 아니라 알집에서 난생으로 태어나는 친구들이고요. 꼬마 거미과인 친구라고 합니다. 아, 많은 정보를 알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런 생물이 있다라는 거 오늘 아셨으면 좋겠고, 또 빠르게 자기가 거미줄 쳐서 매달리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신기한 생물이 있으면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뵐게요. 그러면 안녕. 와, 이거 진짜 신기하구만. 오.